인물별 집중 탐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제일 누나인 아직 안 했구나 집중 탐구를 네. 근황을 지금 물어볼 판세입니다. 네. 네. 이세영 양. 네. 2004년에 한 인터뷰 중에 나중에 인기 없을까봐 걱정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다른 거 하면 되죠 뭐 얼굴 예쁘면 뭘 하든 유리하잖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뭐 시원시원한 말이에요. 제가 언제요? 13살에 이미 세상의 이치를. 실제로 얼굴 이쁜데 왜 저 제가 뭐 이쁘면 다 되잖아요. 뭘 해야 되죠? 뭐 길이 이거밖에 없나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생각하진 길이 않아요. 어렸을 때 철이 없어서 그렇게 말한 건데. 이세영 씨의 미모 논쟁이 계속됩니다. 네? 이세영 구하라 성신여대 입학. 11학번 킹카는 나야나.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타이틀 기사. 성신여대 하면 이세영 구하라로 통한다. 구하라. 그래서 최종 킹카는 누굽니까? 하라 언니가 정말 예뻐요. 그걸까? 요거는 진짜 이세영 구하라. 나 이세영. 나도 이세영. 제가 여기 있으니까 뭐 지금. 구 지금 이러시다 지금 마르신 거예요. 저 2008년에 같이 작품을 썼는데요. 어, 이세영. 이세영. 그래요? 같이 작품을 썼어요? 아 작품 같이 썼어요. 네. 많이 컸어요. 아. 네. 저는 아까 팬이라 그랬는데. 자, 이세영 구하라. 이세영. 예. 아, 오늘 아, 보니까 아. 굉장히 그런 되게 뭐랄까요? 특이한 친구인 것 같아요. 자, 제목은 설리세영. 설리 씨도 보고 있습니다. 네. TV로. 엄청 좋아요, 이 프로. 그리고 또 설리 씨는 곧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쪽 계열이니까. 더 어리니까. 네. 사랑. 설리. 사람이 변하면 안 되죠. 귀여워. 설리. 네. 지민. 아이유 세영. 아, 왜 그러세요 저한테? 아니 아이유 아니고. 전 아이유. 김유정 세영. 신화 콘서트를 같이 간 김유정이냐? 지금 같이 라디오스타 출연한? 네. 같이 출연한? 무슨 말을 해도 너는 지금 그니까요 지금 아 그렇죠 우리 다 얘기했잖아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김유정 아 자, 김유정 남자. 김유정 아이유 김유정 오 한결 같은데 무슨, 한결 같은데 아니 이렇게 김유정 설리 김유정 와 김유정 엄마 누구? 자 김유정 엄마. 엄마. 아직은 아니다. 아, 멋졌네. 아, 자 제목은 유정 설리. 설리. 엄마 설리에도 설리할까봐 못 물어. 하자. 물어봐야겠다. 자 엄마 설리. 저 언니. 엄마. 더 예쁜 사람. 설리죠. 뭐 좀 고르는 거 없어요, 저는? 고르는 거? 없어요, 없어요. 이상해 보여. 영학 규현. 오빠랑. 어? 영학 세윤. 세윤, 세윤이거든, 저거. 세윤 오빠. 야. 세윤. 아내 결혼하셨어요? 세윤, 설리. 지금 결혼하셨잖아 했는데 아내 때 결혼하셨어요. 지금 갑자기 이상형 올림픽이야, 이상형 올림픽. 오재훈 씨 얘기로 넘어가서 CN블루의 그 기타 치는 종현 씨도 부산 출신인데 어. 서울만 있으면 그 부산 친구들이 그렇게 싫어한다고 뭐라 그런다고 네, 하는데 오재훈 씨 친구들은 어때요? 지금 서울만 있으신 네. 것 같은데요? 싫어하겠는데? 친구들은 TV에서는 그래도 뭐 좀 양해를 해주시는데 친구들이 친구들이 우리 친구 시청자요? 친구 시청자 친구 시청자들이 TV에서 쓰는 건 이해하지만 네, 네. 실제로 만났을 때 네, 제가 뭐 하다가 갑자기 내려왔다 설마 쓰고 있었다 그러면 야 니는 뭐 갑자기 와가지고 서울말 쓰노? 창피하게 빨리 바꿔라 요 이러고 남자가 뭔 서울말이고 이러고 남자가 뭔 서울말이고 야 그런 게 있다니까 무슨 상관이야 그게 부산은 그런 게 있어 아, 그래? 저도 그런 게 그러니까 조금 아니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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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게 나오다가 서울말이 네. 하고 또 그냥 뭐 이렇게 맨정신일 때는 서울말이 그래도 뭐 매끄럽게 진행될 때가 있는데 가끔씩 뭐 흥분하거나 당황했을 때는 갑자기 부산말 이거 먹고 이거 막 이거 먹고 아니 오재훈 씨는 그 무서운 학생회장 패밀리 형님들이 뒤에 있어서 편하게 갖고 다녔다면서요? 아 예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분들? 아, 제가 처음에 중학교 입학했을 때 아 밑보이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러 학교 갔었는데 아니 학교에 매점이 있다는 거예요 매점이 있어서 매점 있죠. 제가 그날 등교하자마자 매점을 가봤어요 예.
근데 거기 형들이 갑자기 저한테 친구들이랑 그냥 구경 갔을 뿐에 와보라는 거예요. 처음에 무서워서 고개도 못 들었어요. 근데 형들이 갑자기 제 귀엽다고 마음에 든다고 네. 이제 뭐 학교 생활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연기 열심히 하라고 막 저한테 응원을 열심히 해주시는 거예요. 네. 파이팅 넘치는 친구들. 아 점점 형들이 좋아져서 제가 고개를 들었죠. 아니 처음에 이러다가 네 아 형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들었죠. 네. 그러니까 형 여기 포켓에 다들 저 볼펜이 꽂혀 있는 거예요. 볼펜이. 네. 그래서 제가 뭐 학생 회장단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하굣길에 친구랑 같이 가는데 형들 보니까 아니 볼펜을 갑자기 입에 무시는 거예요. 아니, 요즘 중학교에서 잉크 빠는 게 유행인가 하고 친구한테 어 형들 왜 저래 하니까 아 저거 전자담배라고 좋은 형들이라고 그냥 당연히 우리 담배일 거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예상을 했거든요. 네. 야 전자담배는 망쳐지네.